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자, 고2 6월달, 물론 내정하긴 하지만, 자,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세요. When a fool in a shower. 근데 중요한 번역이 이 표시가 이거 보이죠? 그죠? 이 글의 터키 글감입니다. 알았지? 어. 항상 강조하고자 할 때 이렇게 작은 단어별을 써줘요. 그러니까 독해할 때 이게 중요한 문장이구나, 중요한 단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알았죠? When was that a fool in the shower? 샤워하고 있는, 샤워장에 있는 바보입니다. 샤워하고 있는 바보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딱 읽고 얘가 뭐지? 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네 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이것은 realize that 이 샤워장에 있는 바보가 깨달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를요? 됐냐고요? The water, 물이 is too cold. 너무 차갑다라고 깨달았을 때. 샤워하고 있는데 너도 아마 경험했을 텐데 샤워하려고 물을 딱 했는데 물이 너무 차갑잖아. 그치? 그걸 딱 깨달았을 때 he, 누구? 샤워장 안에 있는 바보입니다. 그 바보는요, turns on the hot water. 뜨거운 물로 회전을 시킵니다.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닛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이렇게 되게 되거든. 창문을 이렇게 뜨뜻하고 하면 이쪽이야. 물이 너무 차갑다는 걸 알았을 때 이쪽으로 끝까지 제껴버려요. 알았죠? turn on the hot water. 뜨거운 물 쪽으로 회전시킨다. 제낍니다. 하지만 the hot water, 뜨거운 물은 takes a while, 잠시 시간이 걸립니다. take는 취하다, 뭔가 없다의 느낌이지만 뒤에 시간 같은 게 나오면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야. 잠시 동안 시간이 걸려요. 저 아이고 도달하는데 우리 뜨거운 물을 틀어다가서 바로 뜨거운 물 나오지 않죠? So where's the fool? 그 바보는요 단순하게 팔을 돌립니다. Hot water up all 끝까지 전부 다 돌려버립니다. 그 길에 끝까지 돌립니다. 됐나요? up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up은 첫 번째 뜻이 up 하면 무조건 뭐죠? 위로라는 뜻이 먼저 생각나죠. 그죠? 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 알았지? 근데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completely의 뜻이 있어요.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t up 하면 뭐야? it 먹다, up 완벽하게 먹다, 싹 다 먹다의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뜨거운 물 쪽으로 어떻게 turn up 끝까지 돌려버리는 거예요. All the way, 그 방향의 끝까지. Eventually,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태운다고 해요. 자기 자신입니다. 뭐? 화상 입는다 이거지. 뜨거운 물이 갑자기 쏟아진다. 아, 뜨거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바보라고 했는지 알겠죠? 그죠? 끝까지 돌리지 않았다면 뭐요? 화상을 입을 일이 없었어요. 됐나요? 근데 차가운 물이 나와버리니까 끝까지 돌려버리고 끝까지 돌렸을 때도 뭐요?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렸다가 나오니까 화상이 된다. 드니 A fool in the shower. 샤워장 속에 A fool, 바보라는 건 praise, 업고입니다. Coined, is, 이거 수동주입니다. 알았죠? 수빈아, coin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그래, 동전이야. 이게 이제 딱 중학교 때까지 이게 영어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여기는 봐봐. 수동태로 쓰여야 되잖아. 그치? 이 동사로 쓰이면 만들다의 뜻이야. 근데 뭐를 만드는 거냐면 신조어를 만들다의 뜻이 있어. 용어를 새로 만드는 거야. 아, 이거 수동태로도 만드네. 이건 형용사로 봐야 돼. 잘못 얘기했다. 이게 동사고 얘가 고운데 이건 예수식한 거니까 미안. 만들어진 업구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샤워장 속에 있는 바보는 업구인데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By 누구에서? Milton Friedman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은 누군데? 노벨상을 탄 사람인데 어떤 노벨상이요?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이야. 머릿속에 뭐? 이건 경제와 관련된 거예요. 알았죠? 뜨거운 물, 샤워장 속에 있는 바보라는 건 경제와 관련된다는 걸 눈치챘어요. 후, 그는요, 누구, 이 상을 탄 사람, 이 사람은요, 이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Describe the idea, 그 아이디어를 묘사했습니다. Describe는 묘사하나 어떤 아이디어냐면 Changes, 변화의 아이디어 Word는 Policy, 아 잠깐만, 변화 또는 정책, 계획들 계획된 변화 또는 계획된 정, 이 뜻은 동격이 되십니다.
여기 봐봐. 얘 명사거든. 명사지 않을게요. 명사가 나오고 뒤에 대시 나와있어. 이 대시 뭐냐라는 건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혹은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어법 문제로 나오거든요. 이 대시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로 바뀝니다.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대시는 뭐라고 하냐면 동격의 접속사 대시라고 얘기합니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The idea와 that 이하가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건 뒤에 주어가 없거나 또는 목적어가 없는 걸 얘기하거든. 이럴 때는 우리 뭐라고 해? 이 뜻을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자, 변화들 또는 정책들인데 plan to alter, 바꾸기로 계획된 변화들이나 정책이에요. 나라에서 뭔가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 내가 살아가면서도 뭔가 계획했는데 그 계획을 바꾸려고 해. 그냥 그렇게 계획된 변화 정책들, to alter, 바꾸려고요. The course of the economy, 경제의 과정이 있어서. 경제는 항상 초지일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 변화에 따라서 자주 바꿔서. 경제의 과정을 바꾸려고 하는 계획된 변화, 계획된 정책들은 should be done, 행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묘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행해져야 된다고? 천천히. 수도꼭지를 갑자기 뜨거운 물 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뭐가 된다고? 화상을 입는다고. 여기서 화상은 뭐 얘기하는 건데? 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뭔가 계획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려고 할 때는 천천히 돌려야 된다고. 수도꼭지. 그냥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all at once. 한 번에 다 하기보다 그냥 조금씩. Because 왜냐하면 it takes time, 시간이 걸립니다. To determine, 결정을 내리는데 the effects of those changes, 그러한 변화의 효과를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바꾸면 안 된다. 알았죠? 그건 우리 뭐라고 해요?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 갑자기 변화를 주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겠어요. 그죠? 너도 생활하면서 너만의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 정해진 시간대로 주기.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바꿔. 내가 잠을 8시간씩 자는데 이거를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제부터는 4시간만 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학교에 가서 자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루에 10분 혹은 20분 정도만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10분 줄인 걸 어떻게? 일주일. 그 뒤에 또 10분 줄여서 일주일. 몸이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모든 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데디스는요, that is to say인데, to say를 생략한 말입니다. 알았지? That is to say가 또 뭐지? 즉, 다시 말하잖아요. 그래서 that is 나오면 즉, 다시 말하잖아요. 알았죠? 즉 다시 말하자면, 근데 수빈아 우리나라에서도 말할 때 즉 다시 말하자면 뭐 할 때 쓰는 말이야? 뭔가 강조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 쓰거나 이럴 때 즉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즉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To stimulate 자극을 줄 때 a broad economy. 폭넓은 경제에 자극을 주는 어떠한 변화도 이렇게 돼 있네. 이거 컴마 컴마라서 괄호를 묶어야 되겠다. 얘가 주어고 made 이하는 pp라서 더 넓은 경제에 자극을 주려고 만들어진 어떠한 변화. 특히 어디에 있어서 컴마 컴마 나오는 건 괄호를 묶으세요. 알았죠? 여기까지 묶어야 되겠네. 얘가 동사입니다. 얘가 주어고요. 특히 원 어떤 큰 경제냐면 미국만큼이나 큰 as 원급 as 우리 등등 비교 원급 비교라고 얘기하죠. 미국만큼이나 큰 특히 그런 경제 더 넓은 경제에 자극을 주려고 만들어진 어떠한 변화도 takes time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To work 작동하는데 효과가 있는데
It's way through. 그것이 경험할 관통. 그냥 시간이 걸린다고요. 알았죠? 선생님,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알았죠? 내가 공부의 부편을 어떻다고 했지? 내가 이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냥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알았죠? 아니,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면 이것만큼 재밌는 게 어딨어? 갈등이야. 알았지? 3시간 공부했더니 3등급, 4시간 공부했더니 2등급, 5시간 공부했더니 1등급이야. 그럼 1등은 나하고 비법 알고 있네? 그럼 1등은 안 맞아도 1등급 있어. 하다가 어떻게?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찔끔. 쭉 하다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떤 순간에 찔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공부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뭐예요? 여기에서 포기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곡선은? 이거 공부한다는 가슴이야. 내려가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성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가 그렇게 생겨. 알았지? 한다고 성적이 바로 올라가서 알아. 근데 안 하면 수직으로 낙하야. 알았죠? 그렇게 생겨. 그래서 이건 인내 싸움이야. 수민이 너 대학 가기 위해서 앞으로 몇 년 남았어? 3년 남았지. 3년 장기 싸움이야. 알았죠? 좀 하다가 빡세게 공부하다가 성적 안 나온다고 그만두면 그거는 맨 처음부터 안 하는 건 못해. 알았지? 그러니까 꾸준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공부에서는, 공부는 왜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지? 공부는 마라톤 것 같다 이런 말 들어봤어. 그치? 처음부터 100m 달리기로 뛰면 어떻게? 더 못 뛴다. 알았네. 그러니까 네가 템포 조절을 잘해. 알았지? 자, 하여튼 그것이 이제 그 완전히 그 길을 통과해서 효과를 얻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 예를 들면, a central bank, central bank는 이제 중앙은행 얘기하는 거거든. 중앙은행의 움직임, like lowering, naturally, the federal fund rate. 이게 이제 금리 얘기하는 거거든. federal은 연방의, fund는 기금이고, rate는 비율이야. 그래서 연방, 뭐, 기금률, 뭐, 직역하면 이 뜻인데, 금리를 얘기하는 건데, 금리를 낮춘 것과 같은 중앙은행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케이스 걸립니다. 보통 되게 about 6 months,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To fully 완벽하게 integrated into the economy, 경제로 통합되는 데. integrate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 좀 알아봤어요. 너 혹시 이 단어 알고 있었니? 몰랐지? 그치? 이거 어려운 단어야. 근데 선생님 하나 얘기해 줄게.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애를 키우면서 애랑 같이 텔레비전을 같이 보잖아. 근데 애가 지금 이제 컸으니까 그러진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를 많이 보잖니. 너도 뽀로로 봤니? 넌 뽀로로 세대야, 너도? 아, 그래? 뽀로로가 끝나고 나서 뭐 봤니? 너도 로봇과 플리를 봤니? 그 다음에 뭐 봤니? 안녕자비야? 그래. 그 다음? 스펀지밥. 그래. 그런 거 기억나? 우리 애들은 아들이라서 뭘 봤냐면, 뽀뽀. 이거 아냐, 혹시? 카보. 이거를 같이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 뽀뽀 카봇을 보는데 로봇을 나오는 거잖아.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 근데 그 만화에 이 단어. 너 아마 눈치 못 챌 수도 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똥붓하고 카봇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사야 파워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해. 내가 이거를 만화 주인공 거기에서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어려운 단어거든. 인티그레이션이 통합이란 단어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 만화는 합체였었어. 1호, 2호 합체였어. 근데 그 합체를 뭐라고 그래? 요즘은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써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1호 변신 이랬거든? 요즘 뭐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고 깜짝 놀랐어. 더 충격을 받았던 건 이거 인티그레이트 필수어이야, 수능에. 알아둬야 돼, 알았지? 근데 고2의 리포트를 몰라. 이거 알아둬야 돼, 알았지? 그리고 만화를 보다가 더 깜짝 놀란 영어가 나온 게 있었어. 그게 바로 뭐였냐면 터닝 메카드였어. 너 혹시 아냐? 이름 들어봤어?
터닝 메카드라는 만화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게 이제 조그만 자동차인데 얘가 카드 같은 거 던지면서 이걸 던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남자 주인공이가 그 장난감 자동차를 던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테이밍 온이라고 이 단어 테임 모르지 필수어예요 이것도 이게 수능에서 나오면서 애들이 이제 약올려도 나오는데 테임이 길들이다 이거지 내가 훈련시킨 거 던지는 거야 대결할 때 이 단어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만약에 내가 영어 선생이 아니고 영어에도 관심이 없었다면 아빠 파워 인티그레이션이 무슨 뜻이야? 아빠, 테이밍 온이 뭐야? 그러면 몰라.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는 당연히 몰라. 아빠한테 물어봐. 이랬을 거라고. 하, 이 어려운 단어들이 애들 많아요. 다섯 살, 여섯 살 몇 번. 하, 영어 못하면 바보 들고 하나도 못 봐. 아, 그쵸? 아, 되게 어렵더라고. 자. 인티그레이션은 통합한다, 그건 통합시키다, 합체 이런 뜻입니다. 알았지? 경제에 통합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약 6개월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시간이 걸리게 있다. 급작스러운 변화는 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자, 외워보고 보자. Since, 뭐 때문에? The effect, 효과 of any economic policy change. 어떠한 경제적 정책의 변화의 효과는 May not be immediate,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즉시가 안 되기 때문에 It is required, 요구되었습니다. 뭐하는 게? 피하는 게 Making hasty judgments, 서두른 판단을 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서두른 판단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게 요구되었습니다. 됐어요? 이게 외형품이에요? 외형품이요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문장 이거 한 문장 갖고 왔는데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부분이죠 샤워실에 있는 바보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 용어였었고요 급작스러운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 급작스러운 변화를 주면 뭐가 된다고요? 바보가 된다 알았죠? 그 얘기하는 거였어서 어휘 좀 봅시다 full은 바보고요 eventually 결국 praise는 필요한 없고 coin 여기 보이죠? 신조어를 만들어야 돼요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alter는 바꾸다 변경하다 그 다음, policy는 정책. at once는 한 번에. 한 번에 모든 걸 바꿔서는 안 돼요. stimulate는 자극하다. integrate, 같이 통합되다. integration은 같이. 알았죠? power, integration? 깜짝 놀랐어. 질문 구조가 봅시다. 다음 장이요. 샤워실에 봐. 물이 너무 차갑다라고 느낄 때 뜨거운 물을 틀지만 그것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결국 끝까지 불려버리게 되고 화상을 입게 됩니다. 뒷내용을 보기 전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할 때는 갑작스럽게, 성급하게, 즉각적으로 하면 해가 된다. 샤워실의 과보를 경제에 적용하면 경제의 변화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린다. 즉시 경제를 변화시킬 수 없다. 즉시 경제를 변화시키는 건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해가 된다는 거죠. 이런 키워드 물이 너무 차갑다라고 느낄 때 뜨거운 물을 틀지만 그것이 나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돌려버리게 되고 화상을 입게 된다.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성급하면 안 좋대요. 변화, 서두르는 impatient. 혹시 이 단어 따라가요? 조급함. 그리고 같은 뜻입니다. 알았죠? 인내심이 없는 조급함. 그래서 경제에 변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즉시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된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필요하다. immediate, 성급한, 즉각적, change, 변화, 효과, hasty, 서두르는, 젖히는, 즉판단. 됐어요? 빈 카드 채워보세요. 틀린 것도 수정해보시고요. 위에 봤나요? 위에 더 내려줘요? 아, 여기만 봐도 돼요? 한 번만 주세요. 됐어요? 다음 거 넘어갈까요?
이건 선생님이 미리 나이 때 공부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듣기 평가가 되지 않으면 추천하지 않아요. 단어를 발음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거 추천하지 않는다고요. 알았죠. 근데 내가 그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안 상태에서는 추천할 만한 단어 암기법이에요. 알았죠. 우리 이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연상학습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걸 이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따가 설명, 이거 질문 설명했지만 선생님이 이제 네 나이 때 외웠던 것 같은데 파텐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혹시 알아요? 어. 이런 것들을 한국말과 연상해서 외우게끔 만든 단어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거든요. 단어를 빨리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경사시 연단어가 이건데 이게 그 선생님 네 나이 때는 경사시 연단어가 없었고 워드메모리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이제 나왔는데 파텐트가 뜻이 뭐냐면 특허의라는 뜻이야. 특허. 알아? 들어봤어? 그 단어장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 다른 집 텐트는 다 까만색인데 우리 집 텐트만 파란색이야.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어. 아빠 왜 우리 집 텐트만 파란색이야? 내가 특허는 거야. 이렇게 외우는 거야. 파텐트. 혹시 레이먼 테이블이라는 단어 알아요? 모르죠. 테이블에 라면이 한 개밖에 없어. 우리 사람이 세 명인데 어때? 슬퍼. 슬퍼? 진짜요? 슬퍼. 슬퍼의 뜻이에요. 슬퍼. 서로 이런 뜻이에요. 저가 단어 암기가 좋은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발음할 줄을 만든다고요. 왜 듣기 평가에 방해되거든요. 듣기 들을 때. 스테이블이라는 단어 알아요? 안정적. 거기 책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 스텝을 안정적으로 밟는. 생각나는 것도 되게 많아. 이 단어는 아니. 제일 큰 교도소. 단어 이렇게 외운다. 알았죠? 근데 이렇게 외우면 웃긴 게 뭔지 알아? 진짜 안 써. 머릿속에 떠오른다. 안 그럴 것 같지? 근데 되게 오래죠. 내가 다음 시간에 제이를 너한테 물어봐줄게. 이거 알고 있었으니까 딴 거 물어봐줘. 레이먼 테이블이 뭐라고? 거 봐, 금방 물어줘. 스테이블이 뭐라고? 스테이블? 안정적. 어머. 신기하다는 것 같아. 자, Let's say. Let's say는 내가 텀바텀만 나오면 바로 묶으라고 그랬어. 원래, 여기 봐. Let's say that. 주어 동사야. 근데 that 생략할 수 있어. 여기 지금 that 여기 생략돼. 알았지? 토마토마로 바로 묶으면 Let's say 주어동사 이렇게 나와. Let's say에서 Let's도 생략 가능해. 그래서 say 주어동사 나오면 뭐라고?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됐냐?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In learning Spanish. 스페인어를 배운다고요. As a foreign language. 뭐로써요? 외국 언어로써. 그러니까 수민이 네가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라고 가정해보는 거야.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데 그럴 때 You have 30 new words. 너는 30개의 새로운 단어들을 갖고 있어. 뭐 해야 돼? 기억해야 돼. 암기를 해야 돼. You can repeat them. 너는 그것들을 반복할 수 있어. Until, 뭐 할 때까지? You get them. 네가 그것을 얻을 때까지. 여기서 얻는다는 얘기는 뭐야? 네가 암기할 때까지. 암기할 때까지, 암기가 될 때까지 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You can learn them. 너는 그 단어들을 배울 수 있어. With a little effort. 노력을 조금만 기울여서 외울 수 있어. By 뭐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By ing. An efficient way. 효과적인 방법.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이게 이렇게 주제구나. 단어 암기를 빨리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려면 돼. 그럼 그 효과적인 방법이 이 글의 주제겠구나. For example, 예를 들면, to remember, 기억하기 위해서. That
that the word 하자로 하자로라는 단어를 외워. 근데 그건 뜻이 뭐냐면 세리야. 스페인어에서 하자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세리를 나타내는 거야. 그럴 때 you can link 너는 연결 지을 수 있어. 관련 지을 수 있어. 그 단어를 link A to B야. 그 파자로라는 단어를 어디에 연결시킬 수 있냐면 키워드 인 잉글리시 영어에 있는 중요한 단어와 연결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영어를 쓰는 사람이 스페인어를 배울 때 얘기하는 거야. 파자로라는 건 사운드 라이크 원래 발음이 선생님 스페인어를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 이건 영어식으로 읽었지만 원래 발음이 뭐냐면 스페인어시고 파카로라고 발음을 안 해. 스페인어로 therefore 그래서 I will imagine 나는 뭐를 해? 상상해. 연상을 하는 거예요. A parked car jam packed full of birds.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인데 jam, jam은 꽉 들어차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꽉 막힌 거. Packed full of birds. 새들로 꽉 채워진 parked 주차되어 있는 차를 너는 상상하는 거야. 이 단어로 이거를 상상한 거예요. 그러면 뭐 세 가지 꼽는다. 연상학습법이에요. I will try to make this image. 나는 이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As vivid as possible. 가능한 생생하게. 단어를 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한테 몇 번 물어봤지. 너 번역가가 꾸민이라고 물어봤잖아. 안 그러면 단어는 이미지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해. With birds flapping, 새들이 파닥파닥 거리고 있는 거. Flap, flap이라는 단어가 이따 다뤄보겠지만, flap은 날개를 파닥파닥 거리는 거를 flap이라고 해. 날개를 파닥거리고 있는 새들을 상상하는 거야. And the feathers, 깃털을 flying, 날리면서요. Everywhere, 도처에. 도처에 깃털을 날리면서 파닥거리고 있는 새를 머릿속에서. Similarly는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유사하기라는 뜻이거든. 이거 뭐 할 때 쓸까? 또 다른 예를 또 들고 싶을 때 두 번째 예시가 됩니다. For the word carta, carta로 하는 단어. 근데 얘는 뜻이 뭐냐면 편지라는 뜻이에요. I will imagine 난 이 단어를 상상할 거예요. A shopping cart, 우리 마트 같은 경우 쇼핑 카트잖아. Filled with 뭐로 가득 채워진 우편 편지들로 가득 채워진 쇼핑 카트를 상상할 거예요. If you link, 네가 연결한다면 비슷한 키워드, 중요한 단어들, and 그리고 images, 네가 이미지와 한다면 for the rest of the list, 그 목록의 나머지들을 위해서 이미지, 키워드, 이런 것들, 비슷한 걸 외워. 했나요? 연결을 한다면 you may not remember, 너는 기억 못할 겁니다. 그거를 전부 다, 하지만 you get most, 너는 대부분을 얻게 될 겁니다. 전부 다 기억 못할 수 있어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최대한 많은. 믿음 없어 어떠한 추가의 연습법이시다. 그냥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연상학습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암기 과목들 있잖아. 특히 국사 같은 거.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너 나름대로에 만들어서 외우는 거 아니죠. 그게 공부 잘하는 비법이거든. 선생님도 이렇게 많이 배웠었어. 단어가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지? 또 무슨 단어? 컨실 단어 알아? 숨기다. 와, 큰 실을 숨기다요. 처음에 보면서 졸라 욕했거든. 그 책 보면서 야, 씨 이게 말이 돼? 이거 너무 억지 아니야? 막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 그런데 왜 못죠? 어? 플로맨. 뭐? 수직으로 떨어지다. 그래서 낙하산을 플로맨. 그래, 그렇게 외우는 거라니까. 근데 오래 남아, 머릿속에. 웃겨. 하여튼 그래. 자, 그래서 요약문은 이겁니다. One of the effective ways, 효과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 To memorize foreign words, 외국 단어들을 암기하는 효과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시각화이다. Visualization. 근데 그것은 learners, 학습자들이 associate, associate라는 단어 나오면 뒤에 꼭 with 찾으세요. A와 B를 관련짓다. 연관시키다 이십니다. 학습자들은 관련시킨다. 새로운 단어를 the keyword, 핵심 단어 that have similar sound, 비슷한 소리를 가져.
in their native language, 그들의 모국어에. 모국어에 비슷한 발음을 가진 키워드와 관련 지음으로써 더 쉽게 외울 수 있다. 위안문도 출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문장이 주제문이었었죠. 그죠? 네가 비슷한 키워드와 이미지들을 관련시킨다면 그 목록의 나머지 너는 전부 다 기억을 못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너는 많은 것들을 최대한의 것들을 얻을 수 있어. 뭐 없이도 어떤 더 연습 없이. 드디어 그 다음 다음에요. 포렌 랭귀지는 외국어, 에피션트는 효율적인 효과적인, 링크는 연관짓다, 관련짓다. 아까 어소시에이트랑 같은 단어입니다. 잼팩은 빽빽하게 들어찬, 비비드는 생명한. 플랩은 아까 얘기했었지, 날개 등을 파닥거린다. 포스터는 우편에, 시뮬러는 유사한. 자, 지문 구조와 봅시다. 외국어를 암기 위해서 보통, 뭐, 반복, 프랙티스. 하지만, 다른 어떠한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단어들을 암기할 수 있는데, 아까 화자로는, 아니, 화자로는 영어식 발음이고, 파크와 어떤 비슷한 소리. 그래서 샌들로 꽉 차있는 차가 주차되어 있는 이미지를 상상. 컬트는 컬트와 비슷한 소리라서 배달되고 있는 편집으로 가득 찬 쇼핑 같은 이미지. 결론. 외국어로 암기할 때 비슷한 키워드를 이미지와 관련 연관 짓는다면, 보다 많은 단어들을 효과적으로 암기할 것이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 뭐 똑같은 의미군요. 위험한 키워드요. 외국어를 암기할 때 비슷한 키워드를 이미지와 연관 짓는다. 많은 단어들을 효과적으로 암기. similar, 비슷한, 이미지, 링크, 연관, 관련 짓는 것. efficient, 효과적인, memorizing, 기억. 단어를 글자만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이미지, 즉 시각화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가장 중요한 건 visualization. 이 단어는 모의고사에서 징그럽게 많이 나왔었어요. 시각화.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알았죠. 시각화는 뭔데? 내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거. 시각화는 너 공부할 때도 되게 중요해. 네가 시험을 100점 맞아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칭찬받는 걸 시각화로. 시험 보기잖아요. 그게 시각화예요. 시각화에 관련된 거 모의고사에 지금 나왔다고 그대로 얘기해줄까? 옛날에 유명한 골프 선수인 아놀드 파마라는 사람이 있어. 너는 잘 모를 거야. 근데 부모님 우리 세대를 알고 있거든. 이 사람은 옷도 만들었어. 골프에 어디요? 아놀드 파마, 넌 아마 알 거야. 아놀드 파마. 저기 뭐야? 우산. 우산 옆으로 약간 기울어진 거 본 적 없어? 옷 삼켜주니? 그게 이제 아놀드 파마 건데, 그걸 모를 수 있어. 세대지.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골프를 잘 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해. 비주얼리제이션. 저는 연습할 때 항상 공을 치지 않아도 내가 이 공을 치면 이 공은 내가 원하는 궤적을 그려서 날아가고 홀에 들어가는 걸 시각화합니다. 항상 연습해요. 그래서 그 시각화를 연습하고 계속해서 연습하게 되면 진짜 연습하면서 정말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알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핑크한 거 채워놓은 거 있나요 혹시? 어? 쓰세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성공하는 모습만 생각하고 됐어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뒤에 네 개 해보세요. 네 개. 아니요 아니요 뒤에 몇 개 더 있나요? 하나 더 돼 있나요? 숫자가 두 개 돼요. 하나 더 돼 있어요? 세 개만 더 해보세요. 아, 그렇죠.